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김은경입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요.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전 시교육청도 새로운 4년,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을 맞이했는데요. 시작이라는 말이 주는 설렘과 기대가 앞으로 어떤 대전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대전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호 교육감이 지난 6월 14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다시 시작된 새로운 4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대전교육의 또 다른 성장과 도약을 위한 5가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학교교육 현장의 교육혁신, 학생자치활동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조성 등 교육 전반에 있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지진, 미세먼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생님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하고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을 이루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4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4년 대전교육의 성장과 도약을 발판으로 새로운 4년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교육청이 지난 6월 30일 제3기 열린 기자단과 함께 대전 교육에 대한 현장 소식을 전하고 기자단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상반기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옛 충남도청에서부터 시작됐으며 대전여중 갤러리, 은흥정의 거리, 중앙시장 등 원도심 내 전시관과 명소들을 둘러보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이 7월 2일 취임식 대신 여름철 집중호우 취약시설 학교를 방문해 학교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높이 5m, 길이 약 300m에 달하는 옹벽이 있는 한박고등학교를 방문한 교육감은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없는지 현장을 둘러봤으며 수영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한방중학교의 안전상태 여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이 7월 6일 관내 중등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대전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연수와 감성교육특강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사의 교육용 콘텐츠, 에듀서비스 활용연수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래사회 교실 수업의 혁신을 주제로 한 외부특강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7월 7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중학교 학부모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토크 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소프트웨어 사교육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 사례, 교과서 내용 소개 등을 주제로 발제자가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자와 발제자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작용 없는 특효약, 웃음이 최고니까요. 대전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 많이 웃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뉴스. 다음에도 더욱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